이거는 뜯고 입어야죠. 어서 오세요. 케이님, 올리비아님 어서 오세요. 태국에 도착했어요? 일하고 있어요? 태국에 일하러 온다 그랬잖아. 호텔 붙었다고. 응? 어머 언니, 아 올리비아 다른 사람이었나? 어머 커피 언니, 언니 왜 이렇게 바빠? 어머 그런가봐. 미안해요. 나 다른 분인 줄 알았나봐. 어 뭐야 언니. 잘 있었어요 언니? 휴가 갔다 왔어? 한 달 살기 어디로 사셨어요? 휴가 어디 갔다 왔다? 통나 한 달 살았어요? 허, 저 지나가다 못 봤어요? 아뿐마님, 아뿐마님? 아뿐마니? 아뿐마니? 그게 뭔 말이었네? 아팠다고? 제가 집순이라서. 아팠어요? 아니, 어머. 일은? 어우, 아플 때 일 쉬었어야 되는데 일 안 쉬었지, 또. 아이고. 진짜? 땡큐. 쉬었어? 잘했어, 언니. 아픈데 일하면 안 돼. 미련스러운 거야. 고마워. 어우, 눈이 삐었나 봐. 눈이 아파가지고? 아이고, 세상에. 눈 아프면 일 못하지. 안경을 끼셔야겠네. 돋보기 같은 거를. 이게 근데 시력 검사를 한번 받아봐 언니. 내년에 한 달 살기 가게 되면 꼭 한번 봐요. 아니 차라리 연락을 한번 주시죠. 아우, 내가 요즘 좀 힘들어가지고 밥은 못 샀어도 이거는 털 수 있었거든. 내가 요즘 좀 힘들어.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. 그래도 밥은 못 샀을 거야 진짜로. 근데 아가리는 털 수 있었거든 진짜. 아 미안하다 정말. 먼저 알았었으면 좋았는데. 언니 그럼 지금은 괜찮아요? 지금도 눈이 아파요? 어떡해. 아유, 일만 해서 그래. 일만 해서 미용하면 골병 들잖아. 근데 그 골병 드는 미용 8월 29일부터 정직으로 출근하게 됐어 언니. 나 미용실 출근해. 전 용기가 없어서 제가 만난 식사 사드릴게요. 아이 무슨 용기가 뭐가 필요해. 나 한가하게 팽팽 놀라는 거 방송 봤으면 알았을 텐데. 감사합니다. 나 정직 취업 됐어. 그 골병 드는 미용 다시 하려고. 정직으로 프리랜서 안 하고. 프리랜서 하니까 언니 어머 진짜 몇 달 동안 손님이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손가락 빨았잖니. 감사합니다. 어우 세라님 너무 예뻐. 이게 약간 노란색 조명 때문에 아닐까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드네. 그러고 싶어 언니. 잘하겠지? 집에 라면이 제가 이제 저를 이제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제가 이제 이렇게 인스턴트 푸드, 그러니까 뭐 당연히 피자 먹고 좋아하지만 집에 라면을 막 쌓아두는 체질은 아니거든. 근데 이제 이렇게 컵라면 같은 게 선물 들어오면 낮도 가끔하다 먹으니까. 근데 이제 컵라면 차로는 안 먹고 끓이죠. 끓이는 게 맛있으니까.
입장? 어우 언니 민망하게 씨 왜 그러세요? 만두도 들여놓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면 스프를 털어 넣습니다. 제 아들 머리가 더부룩해서 통로 한국 여자분이 있는 미용실에 갔었는데 방송 알기 전에 후회했어요. 여튼 거기서 한국 디자이너분들이 인기 많으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, 케이님. 아이고, 아들내미까지 있었으면. 아이고, 참네. 용기 좀 내셔보시지. 나 맛있는 것도 사주고. 이렇게 빨리 가셨디야. 이거 한번 넣어봐야겠다. 어머 속새님 어서오세요. 컵라면을 냄비에 하는 거에 맛 아니 근데 끓여먹는 게 맛있잖아. 이것도 넣으려고. 우선 나는 양파를 하나를 통으로 육수를 뽑았어. 우선 육수를 뽑으려 요 육수를 냈어. 그게 더 맛있거든. 그냥 막 다 때려 넣어. 요즘 긴축재정 집에 있는 거 다 때려 넣는 거야. 그냥 막 있는 거 없는 거. 아이고 손맛이 좋긴요. 아니 그러면 지금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? 커피 언니? 아 우리 미영 언니가 그냥 이제 나이가 있긴 있나 보다. 작년만 해도 팔팔 날라다녔는데 어떻게 그냥 바로 그냥 이제 조심하라는 얘기예요. 서방한테 너무 잘해주지 마 그러니까요. 서방을 너무 잘해줘요. 서방한테 너무 그냥 헌신적이어서 그래. 안 지나서나 서방 생각하니까 그래. 안 지나서나 서방 생각해서 일하면서 머리 자르면서도 서방 생각하는 언니 아니야. 그냥 끓이면은 기본적으로 라면이 맛있잖아요. 그리고 양이 작아서 두 개 끓이는 거야. 양이 작아서 두 개 끓이는 거야. 나 이렇게 많이 먹는 거 아니야. 이거 하나도 안 돼, 실질적으로. 양 작잖아. 이거밖에 안 되잖아. 이게 무슨 라면 하나. 이거 반 개지. 반 개도 안 되지. 근데 컵라면이 비싸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나 같은 경우는 이게 돈 주고 사 먹은 건 아니니까 라면은 그냥 이제 선물 들어오면 저장해도 된 거야. 잘 먹질 않으니까 이렇게 놔뒀다 유통기한 지나서 버린 것도 많아. 뭐 한두 달 지난 건 먹는데 막 1년 지난 건 못 먹겠더라고. 인간적으로다가 찝찝하잖아.
아무리 내가 그래도 1년 지난 건 찝찝하잖아. 3, 4개월은 괜찮은데 라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1년 지난 건못 먹겠더라고. 옛날에 버린 거 많아. 싸왔다 똥 됐어. 하도 안 먹으니까. 이러고 이제 후추를 넣으면 더 맛있죠. 엑설러도 판타스틱 합니다. 아끼다 똥 됐어. 그래서 버린 게 너무 많아. 진짬뽕 같은 것도 많이 버리고 시청자들이 선물 많이 해줬는데 오시죠 오시. 난 이제 라면을 좋아하진 않지만 가끔 먹으면 진짬뽕을 좋아했거든. 그래서 그걸 알아가지고 시청자 중에 이제 놀러 오다가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아껴 먹다가 다 버렸잖아. 아, 씨발. 내가 실수인 거지, 내가. 내가 미친년인지. 누굴 욕해? 아까운데 뭐 어떻겠어. 버렸는데 벌써. 어서오세요. 결국은 결국은 라면이야. 피자에다가 뭐에다가 아이고 씨. 아이고 됐어 됐어. 잠깐만 이 김치 누구 거야? 잠깐만. 파김치 먹을까? 총각김치 먹을까? 파김치 먹을까? 총각김치 먹을까? 파김치? 총각김치 말고? 끌리는 거? 이거 꺼냈으니까 이거 먹지 뭐.
한국 신라면 컵라면. 뜨거워. 아우 씨. 아우 이거 젓가락은 짜증나. 젓가락이 잘 안 집어져. 아우 너무 뜨거우니까 많이 못 먹겠다. 아우 왜 이렇게 뜨거워. 결론적으로 면발이 너무 약해. 면발이 약해. 컵라면 면이어서 면발이 약해. 아우 만들어 먹으면 되죠. 한국이 얼마나 먹기 쉬워요. 제가 빨리 얘기해 드릴게요. 그냥 빨리 드시는 게 덜 스트레스 받아요. 그리고 빨리 먹어야지 빨리 소화시키고 잘 수 있어. 어설프게 먹고 싶은 거 나중에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잠자면 살쪄. 빨리 드시고 그냥 빨리 소화를 시키세요.
제가 고민 많이 하다가 맨날 12시, 11시 돼가지고 먹은 적이 많아가지고,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. 고민이 되면 우선은 빨리 먹는 게 나아. 그러게요. 내 얼굴만 보는 건지, 그냥 쳐다만 보는 건지. 채팅을 원래 잘안 치세요? 제좀 인기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. 그래서 그러세요. 인기가 많이 떨어져가지고요. 요즘은 시청자가 수도 좀 적고 그래요. 면이 너무 얇아가지고 잘 찍기가 어려워. 그리고 은근 면 많네. 그릇이 아니니까 더 뜨거운가 계속? 그래, 고민 늦어지기 전에 끊는 게 마음 편해. 에이, 그게 아니라 한국 내수 경기가 어려서 그러나 봐요. 에휴, 아니에요. 인기 떨어진 거 맞아요.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.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감사합니다. 이제 좀덜 뜨겁네. 아, 밖은 너무 뜨겁더라. 사람 잡겠더라. 에이, 설마 그러겠다. IMF 쉽게 오겠어. 라벨 끓이고 계신 분들은 빨리 끓이세요. 있는 거 없는 거 때려 넣으면 더 좋고, 나처럼 양파 있으면 양파 넣고야. 이걸 하나를 더 뜯어야겠다. 어쩔 수 없다. 좀 작은 건 하나 이걸 뜯어야겠어. 올리비아 K님 후원 15,000원 감사합니다. 어머, 올리비아 K님, 커큰카.
15,000원 감사합니다. 무슨 큰 응원이 못돼. 너무 감사합니다. 커쿵카. 너무 감사합니다. 아유, 무슨 큰 응원이 못해. 그런 게 어딨어. 나 땡큐지. 저 때문에 괜히 맥주하고 수익침 먹게 생겼잖아. 감사합니다. 잘 쓰겠습니다. 그런 맛인 거죠, 뭐. 근데 은근 이게 양이 있네. 그 작은 건데 작은 거두 갠데도 면이 계속 나오네. 면이 안 나와. 면이 안 나와야 밥이 비벼 먹는데 밥 비벼 먹지 밥 말아 먹지도 못하겠다. 양이 많아 가지고. 익숙하시면 좋죠, 저야. 굳이 뭐 다른 설명 안 해도 되니까. 이제 좀 덥다. 라면 다 끓였어, 킨세라님? 약간 불었어요, 불었어. 근데 이젠 건더기 같은 게, 저기 뭐지? 양파 같은 것도 아까 하나 큰거 넣었으니까, 양파도 좀 씻고 있고 그렇지 뭐. 스테인리스가 너무 무지하게 뜨겁네. 열이 안 빠지네. 어머, 형, 다딜 뻔했네, 아주. 아우, 눈물 나. 어머, 그래요? 왜 컵라면을 끓였어? 그냥 라면이 맛있지. 또 통일감을 주려고 또. 맛있게 드세요. 맥주 한잔 드시고 계시는 거죠? 스윙칩에다가. 나 근데 첫 끼야. 첫 끼래요. 저녁이야. 나는 이제 7시 57분이거든, 이제. 맛있겠지? 내가 이걸 얼마나 삭혀놨는데. 뭐 방콕서 사온 벤또 먹고 있어요. 망하긴요. 맛있게 먹으면 몇 칼로리? 0 칼로리. 참고로 거짓말인 거 알죠? 맛있게 먹어도 200 칼로리는 똑같아. 그래도 기분이 좋은 거지. 다 먹어놓고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뭐. 이게 마지막에 양파 건져 먹는 맛이 있다? 막판에 싹 수저는? 아우, 죽이네. 라면을 매일 먹는 사람들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. 그럼 나는 못 먹겠더라, 매일은.
여튼 방콕에 사시니 진심 부럽고 대단해요. 아유, 나 뭐, 부러워하지 마세요. 한국이 훨씬 좋아요. 내 나라, 내 땅이 얼마나 좋은데. 여기는 여행만 좋은 거야. 사는 건 어려워. 진짜로. 근데 이제 8월 말부터 출근하시면, 그렇지, 나 이제 방송 자주 못하지. 자주는 못하는데 이틀에 한 번씩은 할 거야. 퇴근하고 나서. 퇴근하고 나서 할 거야. 야방도 좀 찍고 이러면 되잖아. 퇴근하고 이제 뭐 저녁 식사 같은 것도 근처에서 먹어도 되고 그러면서 방송 켜서 올 수도 있고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. 왜냐면 제가 일한다고 방송을 확 접을 생각은 없어요. 인기가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뭐 내가 좀 일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틀에 한 번은 하려고. 매일은 진짜 못할 것 같고, 이틀에 한 번, 두 시간이라도 하려고. 적고 싶은 생각 없어요. 그래도 저 방송 어영부영 3년 넘게 했어요. 어영부영 3년 지금 4개월째예요. 제 나름대로 그냥 해왔던 시간이 있는데, 모르겠어요. 내가 이제는 진짜 인기가 없다. 더 이상 할 것도 없다. 할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은 이상은 하고 싶어요. 인기가 지금보다 더 떨어진 한이 있더라도. 제 만족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. 제 만족이. 거창하게 누군가를 위해서 하겠다라는 말은 못 하겠어. 그냥 내 만족으로 내가 더 하고 싶어. 그리고 내가 힘들 때, 내가 힘들 때, 나를 실질적으로, 이렇게, 내가 의지할 수 있었던 건 방송이었거든. 내가 힘들 때. 근데 그 힘든 걸 내가 일을 한다고 해서 쉽게 접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.